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얼라이언스와 나투스빈체레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나투스빈체레가 정말 안타깝게 초반에 좀 서로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얼라이언스의 강력한 모습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두 번째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나비가 좀 나비답지 않게 졌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나비답다, 나비답지 않게 졌다. 나비답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느낌인가요? 뭐 통포대 이제 나비전을 생각해도 네. 아시다시피 그렇죠. 정말 아트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즐기면서 이기는 예, 그런 뭐 호버스트는 호버스트대로 뭐 자기 역할 해주고 네. 이제 댄디랑 그다음에 퍼피의 이게 그 뭐랄까요 콜라보레이션 선수들끼리 네.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이제 콤보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시너지가 잘 맞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뭐 아니면 이제 크로키가 뭐 정말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던가요? 그러면서 이제 퍼닉 선수가 이제 조용하면서 이제 자신이 해야 될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팀에게 이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또 2호가 나왔어요. 네, 선수들의 슈퍼 콤비네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2호. 다시 한번 2호를 제대로 보여주겠다. 나투스빈체레의 그런 픽이겠고요. 혹시 한번 퍼지랑 이제 2호 조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아, 퍼지와 2호 궁극기로 또 집에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궁극기를 시작할 때나 네. 궁극기가 끝날 때나 네. 그때 한번 또 고기 갈고리를 쓰면 끌려오거든요. 그렇죠. 다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플레이를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플레이가 추측이 되는 위습 2호 픽입니다. 그리고 나가사이렌 픽 됐고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얼라이언스가 서포터로 이제 나가사이렌을 많이 쓰고 있죠.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나가사이렌 궁극기 자체가 2호랑 이제 뭐 2호와 연관된 영웅들에 대해서 이제 재배치를 위해 가지고 날아오는 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뭐 궁극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뭐 세이렌의 노래도 있지만 세이렌의 노래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제 이니시에이팅의 우선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 얼라이언스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팀이 이제 그러면서 불독 예 이제 두 캐리 고독한 드루이드가 나왔죠. 불독 화났어요. 아까 쟤네 연자 고독한 드루이드 벤당했거든요. 보통 이제 두 번째 두 카드가 이제 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독이 잘할 수 있는 캐릭터를 줘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자연의 연자라거나 자연의 연자가 벤이 안 되면 네. 자연의 연자 아 그 고독한 드루이드가 벤이 안 되면 자연의 연자를 가져가는데 두 개 다 살았다 하면 무조건 고독한 드루이드 가져요. 아 그렇게 되는 얼라이언스의 그런 모습 네. 전형적인 불독 선수가 사실 그렇잖아요. 잘하는 캐릭터가 몇 개 정해져 있다 네. 그런 말이 많잖아요. 전적 보시면 그러니까 불독 선수가 신생 그러니까 뭐랄까 뉴비나 이거 네. 그러니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뭐 EGM, 로다, 아키, 그다음에 S4 뭐 다른 팀들은 제니스에도 있었고 이옴에도 있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팀들에 있다가 이제 다 연합해가지고 이제 노타운 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터널 엠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노타운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타운이 빠지면서 노타운에서 이제 불독 선수가 들어온 불독 선수가 맞나요? 아무튼 불독 선수가 그런 네. 경험이 많은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픽팜이 되게 좁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독한 드루이드랑 이제 자연의 연자를 최대한 연습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개인 아이디를 검색해보면 고독한 드루이드가 이제 1300판 이상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연자는 700판 이상 돼 있어요. 진짜 정말 그 자신이 자신 있는 캐릭터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불독 선수겠죠? 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체인이 벤이 되면서 요술사를 가져왔는데 체인 같은 플레이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요술사란 말이에요. 갱킹에 특화된 또 그런 능력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극기를 찍으면 궁극기 데미지가 워낙 아파요. 추진력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초반에 이제 만약에 갱킹을 가게 돼서 이제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매혹을 상대방 적에게 걸어오면 슬로우 걸리는데 그 슬로우가 걸리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도망갈 때 주인력을 이용해가지고 루킹하는데 그 데미지가 정말 아프단 말이에요. 야,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 이 추진력이 멀면 멀수록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술사로 창 던져놓고 염동 리치방이로 확 미는 그런 플레이도 나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킬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적을 미는 게 아니라 자신이 뒤로 돌았다가 이제 염동력을 뒤로 가는, 그러니까 자신을 밀어버리는 그 쪽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죠. 네. 아, 이렇게 된다면 좀 요술사의 선택 초반에 좀 강하게 갱킹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라이언스는 상대방 미드 캐릭인 이제 외기 침략치를 밴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비는 뭐 로다가 픽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제 자이로콥터를 밴을 했네요. 자이로콥터와 외계 침략자, 아, 둘 다 캐리로서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나비가 한번 좀 방금 같은 깜짝 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뭐 어제 보여줬던 정말 깜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퍼지, 뭐 이제 댄디 선수는 굉장히 또 많이 고르잖아요. 네, 퍼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다른 거. 다른 거? 미드? 네. 어떤 미드 예상하시나요? 뭐 벌목군도 나올 수 있게. 벌목군. 근데 퍼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솔직히 지금 이제 나투스 빈첸에는 이런 의외성을 좀 기반으로 한 예 그런 스킬들을 이용해서 어제와 같은 모습들 한번 보여주면 재밌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 밴을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에요, 얼라이언스. 그렇네요. EGM이 이제 이터널 MB가 빠지고 난 다음에 들어왔는데, 네, 이터널 MB가 빠지는데 뭐 뭐랄까요, 얼라이언스의 이제 외모 평준화를 위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아, 외모의 상황 평준화. 네. 그래서 지금 뭐 불독 선수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아, 굉장히 좀 잘생겼어요 지금 얼라이언스. 로다의 모자가 이제 이터널 MB보다 잘생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 로다의 모자가. 네. 아, 그리고 댄디 선수 지금 잠깐 나오고 있는데 댄디 선수가 이 다섯 명 다 합친 것보다 잘생겼는데요? 아, 저는 솔직히 댄디 네. 선수보다는 이제 퍼피 선수가 정말 남자답게 잘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외모는 전부 다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댄디 선수 굉장히 또 실제로 봤는데 제가 아까 댄디 선수랑 사진을 찍었어요. 네. 자랑입니다. 네. 네. 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 네. 저는 댄디보다는 퍼피 선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아, 퍼피 선수 지금 여기서 어디죠? 누구죠? 여기는 얼라이언스고요. 아, 얼라이언스죠? 네. 네. 아무튼 제 네. 입장에서는 얼라이언스가 좀 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네. 좀 이제 유럽 동유럽 팀이면서 아, 그 스웨덴이 어디였죠? 동유럽이었나요? 북유럽인가? 아무튼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네, 유럽 팀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없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정말 자신들이 이기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솔직히 나비가 올라가면 네. 정말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주잖아요. 어제 그렇죠.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보기 힘든 이 그 TI3 하면 이제 첸 그다음 퍼지 네. 그 스킬 조합이 아 그 영웅 조합이 정말 두고두고 회자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식의 명경기를 만들 수 있는 나비가 전 개인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결국에는 루나. 아, 루나 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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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금 네. 루나가 지금 인터3에서 세 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 번 다 그 두 번 그 지금 아니군요. 두 번 나왔는데 네. 두 번 다 죽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 과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아, 그렇습니다. 예, 루나 오랜만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 얼굴에 전신갑주를 두르고 아, 출격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출격이죠. 네. 자, 연금술사의 맞서는 루나 하드킬이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빛의 소자 나왔네요. 딱 봐도 얼라이언스는 이렇게 픽 가져가면 누가 가져갈지 다 보이죠. 네. 빛의 소자 아키, 그 다음에 나가세이렌, EMG, 네. 오독한드로이드, 불독, 그 다음에 연금사 같은 경우는 로다가 픽을 하겠죠. 네. 영업 뻔해요. 그러면서 야. 이제 에스포가 벌목군을 픽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퍽 어때요? 퍽?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또 나올 수 있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퍽 아니면 벌목군. 예, 벌목군. 벌목군을 쓸 것 같아요. 제 지금 보니까 정형화된 픽이에요. 그냥 늘 똑같은 조합으로 쉽게 말하면 그 자기 주캐 같은 거 격투 게임에 자기 주캐로 이기는 그런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항상 자기 주캐만 골라서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왕 뭐 네. 퍼지 같은 거를 쓴다면 정말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면 뭐 푸나틱의 노틸 선수가 가끔 네. 그 피카 아, 그 미포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아니면 에라 선수가 네. 그 모플링을 하면서 이제
야, 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야, 야, 뭐. 예, 그런 것도 시전해 줄 수 있는데. 예. 얼라이언스는 맨날 고정된 픽이라서 재미가 없어요. 나투스 빈체리가 보란 듯이 자연의 예언자를 선택했어요. 예, 그리고 또 연금사랑 이제 매그너스, 그러니까 강화를 걸어주고 연금사가 똥파밍하는 네. 그런 쪽의 플레이를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아, 연금술사 똥파밍. 근데 똥파밍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중국 경기를 봤을 때는 똥파밍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네. 전날 먹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밍이에요. 그러면서 퍽이 밴이 됐는데 네. 기대됩니다. 네, 아 퍽이 밴 됐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벌목글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에스포도 그렇게 많은 캐릭터를 안 하거든요. 뭔가 정해진 픽 사이에서 네, 두세 그렇죠. 개 캐릭터 중에 퍽 아니면 네. 벌목군 아니면 그렇죠. 요기사 아니면 매그 딱 이 정도. 그럼요. 뭐 킹오파 골라서 이오리 큐 뭐 이런 것만 잘하는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네. 자연의 연자 아 불독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네 나투스 빈체레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미드라이너 아 닉스 함설자 닉스 함설자 약간은 에스포에, 의외네요. 네 닉스 함설자 그 에스포가 최근에 잘하는 거 못 봤는데 아 파이드 이거는 그, 야 아, 보셨죠? 그 네. 상대방이 나가를 뽑으면 이제 나가가 이니시에이팅을 궁극기 쓰면서 들어올 때 그렇죠. 궁극기가 끝날 때 파도사냥꾼이 이제 궁극기를 써버리면 다섯 명이 다 맞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고독한 둘이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네, 밀릴 수 있는 상황들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댄디가 2호를 픽했어요. 아 미드! 미드 미드 2호입니까 지금? 네 미드 2호. 야 미드 2호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게임 재밌어집니다. 이거 지금 타이던터 파도사냥꾼이 그러면 예 크로키 선수고요. 근데 재밌는 게 노타이 네. 얼라이언스가 예전 팀이 노타이던트였잖아요. 네. 파도사냥꾼은 제발 그만. 근데 네. 타이던트가 나왔어요. 과연 아 근데 아 미드 지금 댄디가 지금 뭐라고 아 수합을 했죠? 예 네, 수합을 했죠. 지금 파도사냥꾼을 픽했는데 이건 미드 갈 거예요. 파도사냥꾼 미드.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되게 의아해하잖아요. 근접 캐릭터 상대로 파도사냥꾼이 미드를 간다면 충분히 정말 똥 캐릭이라고 많이 얘기를 그 서포트 캐릭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저 닭공력이 근접 영웅 상대방의 근접 영웅 상대로 정말 좋은 스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닭강타. 네 그렇죠. 상대의 공격력도 감소시키면서 파밍에도 유용한 스킬이에요. 근데 댄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스킬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려한 캐릭이 아니라 네. 좀 재미가 없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 이제 파도사냥꾼이 나왔는데 네. 과연 또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제가 기대가 되네요. 아, 댄디가 뭘 하면 일단 굉장히 좀 흥미를 가지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라인에는 1대1 싸움의 구도가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자연의 연자랑 이제 고독한 드루이드가 싸우는데 솔직히 오래 떼기 전에는 고독한 드루이드가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연자는 이제 궁극기를 궁극기 네. 뭐였죠? 자연의 부름이었나요? 네 자연의 분노? 아니요 그 궁극기 말고 네 자연의 부름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 고독한 드루이드의 본체에 붙여버리면 고독한 드루이드가 파밍 먹 그 크립을 먹기가 되게 좀 애로사항이 좀 꼽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또 라인 싸움을 해버리냐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라인 싸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상대방의 고음이 지금 크립을 땡기는 플레이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최대한 견제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슬로우 걸면서 자. 그 정글 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글 몹이 나오면 네, 정글 몹 이용해가지고 이제 붙여버리는 플레이가 나올 텐데 지금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왼쪽 기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끌려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경험치 2렙 먹으면 좀 라인 서보다가 됐어 이 정도면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대할 수 있다 돼버리면 곰 입장에서는 만족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곰 본체가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네. 상대방 서포터가 지속적으로 따라왔잖아요. 저거는 이제 고대 크립에게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본체가 따라와가지고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대 크립에 디나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고대 크립 지역에서 이제 디나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지금 곰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라인에서 이제 크립을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크립이 이제 나오면 이제 크립을 붙이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라인이 안 밀리고 여기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 2렙 중반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곰 플레이를 할 때 이런 식의 플레이하면 상대방이 3명을 쓰든 4명을 쓰든
안정적인 파밍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곰 뭐 다시 소환하던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곰 소환해서 다시 풀링할 거예요. 야, 어차피 곰 소환하는 시간만 뭐 지키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자, 또 곰들이 그리고 미드 상황은 이제 물병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맞교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막 물약 써가지고 지금 곰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죠. 자, 연막 물약 사용했습니다. 한번 갑니다. 자, 이거는 영호주사가 이제 곰을 노리는 플레이 한번 가요. 이호와 요술사 지금 곰 자 이어주고요. 곰이 지금 제 소환됐을 때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곰이 지금 소환되는 게 쿨이기 때문에 야! 이걸 죽여버리면 곰 그 재생 시간이 145초 145초인데 이렇게 되면 손가락 빨고 놀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곰이 와도 상대방 푸시를 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타워 푸시할 거예요. 진짜 고독한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던졌죠. 이거 던졌어요. 갑니다. 그러면서 노바 아 근데 만화가 없네요. 네, 노바 스킬 이름이 네. 노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타고 있는 그 밑에 그 있는 강아지 이름 네. 강아지가 퓨마 네, 강아지 네. 네 그러면서 미드 오케이. 자, 그리고 미드에서는 이제 파도사냥꾼과 닉스함 설자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요. 역시 만화 불태우기가 상당히 좀 치명적인 그런 스킬이에요. 네, 그렇죠. 뭐 근데 만화 불태우기 스킬을 한 번도 안 찍었어요. 네. 이제 더 어차피, 재미난 것은 어차피 상대방의 만화를 태운다고 해도 네. 지능이 그렇게 높은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만화가 더 많이 닿기 때문에 이제 안 찍 그 사례 일단은 안 찍어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물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사냥꾼 CS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아, 가시가고. 그러면서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라이언스의 이제 그 자연의연자를 노려주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눈치채고 뒤로 빠졌었죠. 자, 연금술사와 나가사이렌 거의 상대 타워에서까지 파밍을 하고 있어요. 평타 드리고요. 아, 빛의 수호자가 중간에 약간 도와줍니다. 나비덴디. 지금 미드 피했죠. 아 근데 이거는 뭐 안 맞았기 때문에 맞았으면 이제 계속 쫓아가면서 평타 때리는 플레이가 나오실 수도 있는데 네 아쉽네요. 현재 그래도 CS 계속 파밍하고 빛의 수호자가 만화를 채워주면서 라인전에서 유리함을 좀 차지하려고 하고요. 요술사가 지금 전기 크립 네 하피 폭풍술사가 지금 계속해서 약간 이제 라인을 지원해주러 왔습니다. 저게 그 하피 폭풍술사가 정말 초반에 엄청나 억울하거든요. 마법 데미지가 엄청나요. 네, 그 마법 데미지가 엄청난데 저 몹이 보이면 일단 먼저 죽이고 시작해야 돼요. 네. 상대방 영웅을 무시하고 먼저 죽여버리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저게 만화가 있는 순간까지는 계속 저게 번개를 쓰는데 저 번개가 쿨타임이 6초이기 때문에 마지막부터 데미지 100달이거든요. 성가십니다. 정말 성가시에요. 뭐 범위가 좀 작은 것도 아니에요.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네. 정말 그냥 미드선의 입장에서 저게 하피가 상대방 보이잖아요. 그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사정글이 너무 길어요. 아니 몹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 현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아 닉스함 살자 일단은 계속해서 스킬 파밍. 상대방의 본라인에서 이렇게 푸시를 할 때 아마 빛의 수호자가 시야에 안 보이는 쪽에서 전상의 빛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상대방의 푸시를 막는 쪽에 플레이를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를 빼면 상대방에게 이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푸시를 억제시킬 수도 있으면서 크립 라인에 HP가 없기 때문에 그 타오가 이제 크립을 정리하면 영웅들이 맞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타오 푸시라는 데 좀 지장이 생기는데 그래도 워낙 자연의 연자가 푸시를 잘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크립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의 라인 몹을 지금 최대한 자신의 라인에 오지 않게 그 어그로를 먹어가지고 타워 쪽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네. 하는 플레이가 나왔었죠. 자, 타워 접근 이후에도 이제 타워 포탑이 첫 번째 포탑이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탑까지 압박을 들어가는데 내 영웅 네 명이 지금 전부 다 바텀에 있어요. 자 빛의 소자 장풍 쏴보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뒤에서 토네이도가 돌고 있고요. 어차피 저거는 크립 정리하기 위해서 빛의 소자 그 천상의 빛을 쏘는 거기 때문에 네. 빛의 소자가 이런 식으로 천상의 빛을 쏜다고 해도 천상의 빛의 레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는데 좀 지장이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얼라이언스가 지금 저 1차 타워를 밀어야 되는데 2차 타워 밀 수 있죠? 1차 타워를 그러니까 2차 타워를 밀어야 되는데 네. 지금 미는 데는 지장이 걸리면서 나비가 상대방이 오히려 본 라인의 2차 타워 미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되면 서포터들이 탑 라인으로 지원 가죠. 야, 자연의연자 2차 타워 지금 파괴를 했고 오히려 탑 라인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구조 강화 있습니까? 타워 구조물 강화? 없죠. 일단 아, 생각 없이 그냥 일단은 파괴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투스 빈체레 일단 타워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골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네. 나비가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네, 글로벌 골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500골드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이게 타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골드 차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파도산 행군이 계속 미드에서 파밍하고 있고 일단 신비의 장화 나왔습니다. 6레벨이 넘었고요. 지금 연금술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파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오가의 레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오가 이제 풀링을 하면서 경험치를 먹어주고 있는 장면이고 네. 이제 서포터들이 부족한 레벨들을 이런 식으로 정글 돌면서 올리겠죠. 그리고 상대방 그 얼라이언스도 이제 풀링을 하면서 경험치를 먹고요. 어차피 타워 1차 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독한 드루이드가 본라인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못 먹었던 경험치를 이런 식으로 정글 돌면서 먹겠죠. 네, 일단 라인에서 라인이든 아니든 파밍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댄디 정말 잘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 메카니즘 가고 있죠. 자, 일단 미드라이너가 메카니즘을 안 간다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은. 네, 그렇죠. 뭐 용기사로도 이제 메카니즘 가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고 최근에도 이제 알케미스 연금사가 메카니즘을 가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대회에서도 많이 벌어졌죠. 네. 2호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이제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서포팅을 해주고 있고요. 파도사님 그 룬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와드도 박혀있고 여기 와드 박혀있다는 게 뭐냐면 미드라이너가 이제 안정적으로 미드를 설 수 있게끔 뭐 룬 체크도 가능하고요. 자, 8분 룬이 나왔는데 이제 바텀 쪽에 룬이 있는 걸 확인을 했죠. 더블 데미지 룬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 갱킹을 최대한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드 박아주는 얼라이언스의 이제 서포트에 그 서포트의 판단이 정말 좋네요. 네, 서포터의 역량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요술사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 바텀 라인 S4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자, 자연 바라스면서 이거 스킬 없어요. 스킬이 없어요. 스킬이 이런 식으로 S4 놓쳐버리네요. 네. 스킬 쿨타임을 조금만 더 빨랐었더라면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니죠. 저건 어차피 그 스킬 한번 다 넣었죠? 스킬 네. 쿨타임 문제가 아니라 바라를 쓰기 전에 최대한 접근해가지고 바라를 쓴다고 해도 자신이 같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만 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하지만 포탈을 타면서 무산이 됐고요. 순간이동. 네, 순간이동. 자, 2호가 자연의 연장과 함께 라인을 푸시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만화를 채워주면서 상대방의 푸시를 막아내는데 이제 쿨다운이죠. 그래서 이거 밀래요. 자, 이거 밀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충분히 밀 수 있죠. 자, 파도산의 구가 좋으면서 미드 2차 타워가 밀리면 이런 식으로 곰이 정글에 있는 거를 견제하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요술사 바로 견제하죠. 요술로 걸면서 가요. 그리고 지금 자이니 현자가 올려다가 말았네요. 그러면서 2차 타워 바로 밀고요. 지금 연금사가 시간을 안 주면서 바로 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연금사가 보시면 알겠지만 미다스의 손을 갖기 때문에 파밍 속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방금처럼 네. 전판처럼 20분에 이제 어둠의 검이랑 7호의 지팡이가 뜨면서 상대방이 캐리가 얼만큼 컸든 상관없이 그냥 패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밍 못하게 우리가 라인 밀고 있으니까 오라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을 좀 만들어보기 위해서 일단은 근데 지금 미드 HP가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빠지네요. 빠지면서 라인 밀린 대로 이렇게 밀겠죠? 그러면서 포탈 타는 걸 이제 노려가지고 자, 루나 디나이 성공했죠? 루나 디나이 성공했고요. 자연의 연자도 바로 지원했습니다. S4 여러모로 아까부터 아쉬운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궁극기를 일단 어딘가 가거나 도망갈 때 주로 쓰게 되죠. 뭐 킬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플레이가 뭐 아쉬운 플레이가 뭐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너무 대처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무 정리 이용해가지고 룸 먹는 거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스턴을 써버리네요. 네 명이 다 스턴을 당했죠? 네, 이거 자체가 압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션 체크 한번 해보고요. 자, 사이좋은 나무정령 그리고 미드에선 2호가 바로 루나와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금사가 이제 패시브가 많이 찍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글 들으면서 파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금방 쫓아오고 있어요. 문제는 타워인데요. 근데 지금 타워가 밀렸기 때문에 이게 라인이 좀 밀렸으면 이제 연막 물량을 이용해서 최대한 갱킹을 가는 쪽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곰이
지금 신강검 가는 빌드를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좀 더 흘러가 버리면 아, 영검사도 이제 파밍 자기 할 거 하고 그다음에 고독한 드루이드도 이제 자신의 이제 수암 몹인 영웅 고맹에 이제 신강검을 넣어가지고 이제 파밍 그 곰만 보내서 파밍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압박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타워가 깨죠. 자 계속해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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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이제 타워 이거 디나이 시킬 수 있나요? 자 디나이 있죠. 아 닉삼절 디나이 성공합니다. 그래도 지금 나투스 민첼에는 어느 정도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타워를 밀면서 라인을 계속 밀어보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상황 자체가 자신이 안 좋다고 판단되니까 연만 물량을 써가지고 이제 뭐 깜짝 로션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뒤로 노는 쪽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막 물약이 좀 의미가 좀 없어지죠. 네 어차피 상대는 안 싸워주면 그만이에요. 지금 타워 미는데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이 좀 들어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퍼피가 상대방이 다 안 보인다니까 이제 로샤 쪽에 한번 체크를 해보라. 지금 오더를 내렸는데 뭐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 아니고요. 지금 다 연막 물약 써가지고 뒤로 노는 쪽에 플레이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크립으로 그러니까 라인 크립으로 시야 받기 때문에 탑 라인은 다 올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소자는 미리 와가지고 천상의 빛을 쏘면서 상대방의 푸시를 막으려는 플레이를 할 거고요. 네, 아예 지하 벙커 속에 숨어가지고 지금 장풍 쏘고 있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 보이면서 천상의 빛을 쏘면 피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날아오면서 이제 나무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치 확인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또 빠지는 모습 좋았고요. 네, 뒤쪽으로 쭉 빠져줍니다. 근데 1차 타워 이거 너무 허무하게 내줬어요 생각보다. 아 1차 타워까지 박살이 났고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골드 체력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영웅사 미드이고요. 지금 얼라이언스는 이제 미드 2차 타워를 푸시하고 있고 자 빛의 수호자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푸시를 하려고 하는 거를 천상의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푸시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는 건데 정말 또 운영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맞상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드 2차 타워를 밀어주면서 타워를 가져가는 플레이는 정말 좋아요. 자 연금수 서포터 파괴했고요. 하지만 또 2차 타워 밀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외부 타워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루나가 이제 7화의 지팡이가 뜬 다음에 이제 한타를 할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맵 장악을 같이 하면서 플레이를 하겠죠. 자 연막 물약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루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고대 크립에 이제 스택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아직은 스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걸 보면 바로 밀어내는 플레이를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지금 사인 내리죠. 상대방 쪽에 고대 크립 쪽으로 가서 상대방의 뒤로 노릴 쪽에 플레이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상대방은 닉삼 살짝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로다도 이제 상대방 자신의 정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봤어요. 이거 근데 궁극기 바로 쓰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감시와도 방한도 이미 늦었죠. 확인은 되었긴 합니다만은 노릴 순 없어요. 근데 이게 자 고독한 드루이드 그리고 영금사는 이제 아마 다음 팀은 7호왕의 지팡이를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상대방의 파도 사냥꾼의 궁극기 되게 무섭고요. 그 다음에 루나의 이제 일식이 되게 무섭기 때문에 아마 7호왕의 지팡이를 가지 않을까 싶고 자 묶였어요. 자가 날아오는 거 좋은데 이거는 잘라내야 돼요. 이거 잘라내면 좋죠. S4 자 묶어서 S4. 결국 아까의 폭가는 정말 비교가 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네 스포 선수 역시 퍽을 골랐어야 되나요? 퍽이 밴된 거에 정말 좋았네요. 그러면서 일단 상대방이 4대5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핵심이 지금 얼라이언스에서 가장 힘쓸 수 있는 영웅이 닉스 암살자이기 때문에 닉스 암살자가 잘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샤 미는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네 요술사 총 5명의 영웅들이 다 함께 같이 사이좋게 파밍하고 있습니다. 로샤 잡고 있죠. 잔치집이에요. 그러면서 이지스 먹고요. 좀 있으면 이제 7호왕의 지팡이가 뜨는데 이때쯤에 한타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로다가 7호왕의 지팡이를 얼만큼 빨리 띄울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죠. 네. 연금술사 현재 계속 파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도 사냥꾼도 전멸단검이 이제 500원 정도 남았고요. 자 일단 루나와 파도 사냥꾼의 획득 수입이 비슷합니다. 골드 차이는 또 나비가 이런 식으로 벌려주고 있고요. 자 일단 아직까지 각자의 그 얼라이언스의 쌍두마차 고독한 드로이드와 우리 연금술사가 안 컸단 말이에요. 아직 다 못 컸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둠의 검을 갔기 때문에 어둠의 검이 아니라 미다스의 손을 먼저 갔기 때문에 그 미다스의 손을 간 그 돈만큼 그 본전을 뽑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간 안 주고 이제 나비가 최대한 밀어주고 있는데 이런 플레이가 정말 좋은 거예요. 보통 이제 캐리를 두 개나 세 개 운영하는 쪽의 플레이를 보면 캐리가 못 커서 이제 지는 장면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비가 보여준 것처럼 네, 지금의 나비가 곰을 네, 죽이는 모습. 네, 곰을 죽이는 거는 뭐 어차피 다시 소환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네, 300골드. 보통 이제 원캐 그러니까 나비처럼 이제 투 서폿 투 캐 투 서폿 투 갱커 원 그러니까 원 캐리로 간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혼자서 나머지 다섯 명을 다 쓸어줄 수 있는 영웅을 최대한 밀어준 다음에 네. 상대방의 캐리가 큰 시간을 안 주고 바로 밀어버리면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의 캐리가 못 크도록 최대한 푸시를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 상대가 입구에서 네. 나오지 못하죠. 그래 에스포가 지금 골드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요. 이거는 거진 닉스 암살자가 서포팅이에요. 네 미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닉포터가 닉포터라고 그러는데 그 최근 대회에서 미드 닉스 암살자를 뽑아서 흥한 장면을 좀 많이 못 봤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얼라이언스가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아쉽네요. 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자연의 연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라인을 밀어주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나비 입장에서는 뭐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타워 상황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요. 맵이 일단 장악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글을 뭐라 할까요 정비를 한 다음에 아마 적극적인 푸시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전멸 당검을 갈 줄 아는데 이거는 아마 시바의 수호 갑옷? 네 시바의 은총. 시바의 은총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불독은 지금 최대한 빨리 커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관검을 가기 위한 이제 파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신관검 뜨죠. 이렇게 되면 영웅검이 이제 잉여로운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할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백수가 이제 취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신입사원 정도야 평민이에요 평민.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아직 풀팀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고요. 그리고 루나가 무섭게 파밍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아기스 들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치로마니 지팡이가 떴기 때문에 한번 붙어주는 쪽에 플레이를 할 거예요. 자 치로마니 지팡이가 이미 등장을 했고 고독한 드루이드 또 아직 정말 고독해요. 신발 똥신 하나 들고 있습니다. 원래 신관검이 뜨기 전에는 뭐 저런 식으로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신관검 나오기 전까지는 싸워도 별로 이득을 못 취하는 지금 얼라이언스의 상태고요. 신강원이 나온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라인을 미는 쪽의 플레이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자신의 라인에 있고 영웅곰만 보내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라인 푸시를 억제할 수 있는 플레이. 예를 들면 뭐 요런 데에다가 이제 그 영웅곰을 보내가지고 다 밀고 있는 라인에서 크립이 더 이상 올 수 없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푸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빛의 수호자는 이 상황을 예견한 것 같기도 해요. 상대가 타워를 빠르게 밀고 푸시하면서 좀 압박을 줄 거라는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약간 예측을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나비가 2호를 그 픽했음에도 불구하고 2호가 주로 하는 플레이 있잖아요. 이제 연결이랑 재배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노리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성급하게 쓰면서 이제 스로잉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 안 보여줘요. 그러면서 지금 파도사냥꾼 달려갑니다. 이거 에스퍼 지금 가시딱지 이용해서 상대방의 스킬을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영웅검 이거 잘라내야죠. 이거 300골드를 주기 때문에 이거 잘려요 공. 다시 소환할 수 있나요? 다시 소환이 돼도 이거 죽는 거 자체가 압박이에요. 경험치도 되게 많이 죽어요. 300골드거든요? 이거 거진 주는 영웅이에요. 자아또 300골드 이런 식으로 곰을 잘라내면 상대방이 이제 불독이 이제 곰을 다시 소환한 다음에 한타일 때 곰을 함부로 못 내민단 말이에요. 네. 저 곰이 죽으면 진짜 곰은 다시 또 실직자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HP 채우는 모습이고요. 연결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수사의 이제 자연의 수인장을 연계시키면 HP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지죠.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그 연결과 이어지는 그 루나를 완벽하게 베이비시팅 해주고 있는 위습의 모습. 그리고 또 이 2호 같은 경우는 루나와 함께 연계해도 좋은 스킬들이 많잖아요. 뭐 루나의 궁극기와 2호의 재배치를 뭐 연계한다거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치로마니 지팡이가 뜨기 전에 한번 한타를 했으면 분명히 이득을 내는 쪽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연금사가 치로마니 지팡이가 떴죠. 자 연금술사도 치료관 지팡이 확보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캐리 대 캐리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루나가 센 거는 뭐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뭐 반월도를 이용해가지고 튕기면서 상대방이 영웅에게 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식이랑 월강선을 이용한 스킬 누킹이 정말 강력한 캐릭이기 때문에 네. 그 누킹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연금사가 치룡의 지팡이가 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아쉽다고 얘기할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리한 건 아니고 파도 사냥꾼이 치룡왕의 지팡이가 쓰기 전에 이제 재해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이 치룡왕의 지팡이를 킬 수 없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네. 하면 연금사가 또 그 뭐랄까요 돌연사? 뜬금없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의문사, 예 돌연사 이렇게 가능하죠. 순삭이라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지금 로다 지금 킬이 그렇게 많이 벌어진 건 아닌데 아 너무 아이템이 없어요. 정말로 누가 이거를 지금 22분의 미드라이너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그렇죠. 서포트 흡사 서포트로 보는 것 같아요. 닉 포터죠 닉 포터. 네 닉스 암살자 서포터가 돼버린 그런 기분이에요. 에스포 선수답지 않은 평소에 그 평소에 에스포는 원래 패기 넘치는 이니시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지금 아이템만 보면 네. 닉스 암살자가 나가스 에이렌보다 아이템이 안 뜬 것 같아요. 지금 나가스 에이렌 안 그래도 빈약한 친구인데 그렇죠. 자 요술사 현실 보석 들었고요. 자, 루나도 치료왕의 지팡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상황 만들 수 있습니다. 얼란스는 뭐 지금 최대한 한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음을 자꾸 돌리면서 이제 라인을 파밍하면 라인을 파밍하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줄 거고요. 뭐 에스포의 그 닉스 암살자가 한타에 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끊어주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4대5의 싸움을 만들어야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그 상대할 수 있는 이제 조합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나비의 이제 제이만 보더라도 정말 한타를 뒤집을 수 있는 스킬인데 루나의 이제 일식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라이언스가 최대한 회피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싸운다고 해서 저 궁극기 두 방만 맞아도 그러니까 월광선이 들어가고 아니 일식이 들어가고 제이가 둘 다 들어간다면 끔찍하죠. 야, 그 뭐 한타에서의 거의 지금 나투스민 체레는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싸움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최대한 한타를 피하는 쪽에 이제 정말 백도 분야를 시전하면서 상대방이 혼자 있으면 그걸 노리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겠죠. 자, 신강검은 나왔고요. 자, 미드라인에서 과연 그 연금술사의 산성 스프레이와 신강검의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효자예요. 효자죠. 이거 점점 골드 주면서 이거. 근데 이거 괜히 노렸다가 지금 자, 자연의 연대가 오히려 역으로 당했죠, 제텐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백도프. 아, 근데 이거 나가 궁. 노래 부르네요, 네, 노래 부르네요. 일단 에스포를 찍었고요. 에스포치 선수. 아, 그러면서 지금 나가 맞습니다. 이거 죽을 가능성 되게 있죠. 자, 포털 샀는데 지금 연결 센터. 월광선 있죠. 그래도 막았고요. 잡아냈어요. 네, 지금 곰 잘라내는 플레이 보여줘야죠. 지금 요술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도프 분야를 이제 퍼닝 시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아키 위험해요. 괜히 이거 천사의 빛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이 밀어내는 쪽에 플레이를 하다가 그리고 지금 연금사가 적절한 타이밍에 와서 이제 이렇게 끌어주는 플레이가 좋죠. 펀이 잡아냈어요. 근데 크루키 한대 더. 자, 재밌습니다. 한대 더 이거 줬어요. 김캐릭이에요. 결국에 잡고 죽네요. 네. 한 마리로 잡고 죽어야 돼요. 2호 힘 캐릭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스탯이 좋은 영웅이 아니에요. 힘 상승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캐릭터죠. 보시면 알지만 지능이 더 높은 흰 영웅이에요. 네. 사실 오거 마법사와 약간 뒤바뀐 그런 느낌이에요. 하양 평준화. 그렇죠. 하양 평준화. 오거 마법사는 힘도 높고 이제 지능이 좀 적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얘는 지능도 낮고 힘도 낮은데 그나마 힘이 또 지능보다 낮는 더 같은 상황? 예, 이상한 상황이죠. 그죠?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기능성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상대방의 궁극기가 빠질 타이밍을 아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로샨 먹는데 그래도 루나 궁이 지금 없지만 파도사냥꾼의 궁극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네. 아 로션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거 확인이 됐죠? 자연의 연자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으면 빠져야죠. 지금 HP가 많이 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HP 미리 깎아놓고 상대방의 푸시를 막기 위한 천상의 빛은 좋고요. 네 일단 나무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잡지 못하고 빠져나가죠. 이 나투스 빈치를 지금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루나가 이후에 이제 만타 도끼가 나오면
정말 강력한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만타도끼 일단 벌써 지금 환영하룬인가요? 네, 환영하룬이죠. 네, 환영하룬으로 지금 잡은 상태고요. 원래 지금 로샨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쪽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판단해야 될 것,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닉스 함수자가 전멸 당했던데 이런 식으로 맞으면 전멸 못 쓰죠. 전멸 못 써요. 자, 닉스 함수자 일단 구타를 당했고요. 3초, 2초, 1초. 가능합니다. 돌진 가능해요. 제 있죠, 제 있죠, 제 있죠. 근데 닉스 함수자 들어오자마자 자, 닉스 맞죠. 그리고 지금 포닉, 포닉이 아니라 지금 호버스 죽어야 되는데 위스보디였어요. 그렇죠. 쓰러졌고요. 아, 근데 이거 한타는 얼라이언스가 이기겠네요. 그래도 지금 돈부엘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죠. 이거 다시 루나! 무겁게! 자, 루나 랜턴! 곰도 잘리고, 곰도 잘리고! 야, 연금수 좀 엄청 잘리고요! 쫓아가야죠! 쫓아가야죠! 자연의 연자! 그림 작업! 야, 감사합니다. 퍼닉 선수가 쫓아가지 않고 이제 바로 로샨을 달려가고 있는데 방금 얼라이언스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우하는 소리가 났죠? 네, 지금 나투스 빈첼의 팬들이 얼마나 지금 열광적으로 응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로샨 하드리씨. 자, 신경 쓰시고. 이거 하드리씨 먹을 수 있나요? 하지만 루나가 근처에 있어요. 이거 오버스터! 잠깐만요! 야! 빛의 수호자! 이거는 힘들어요. 로샨의 스턴. 야,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적재적소에 터졌죠. 저걸 먹었어야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싶은데. 네. 정말 얼라이언스 지속하게 이기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네. 얼라이언스가 지금 로샨까지 갑자기 깜짝 먹어서 이게 그 바이백 부활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이득을 보나 했더니 역으로 또 얼라이언스가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로샨까지 잘 먹었습니다. 이젠 정말 백도업 분야를 시전할 필요가 없죠. 네, 이제는 한타 당당하게도 돼요. 네, 한타 당당하게도 돼요. 네, 이미 신강검이 나온 상태고 영웅곰의 그 백도어 능력, 부수기 능력으로 타워 막 부서지고 있어요. 영금주사 떡갈비 지금 썰고 있죠. 그리고 나도 루나가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속적으로 밀 거예요. 그리고 파다사냥꾼도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밀어야죠. 그리고 고전 상황 보시면 떨어지고 있죠. 이거 자체가 분위기가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에드미널 불독 지금 판다곰 덩치 상당히 큽니다. 이거 자체가 압박이에요. 그리고 댄디 이거 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퍼피 위험하죠. 퍼피 위험해요. 일단은 이제 쿠루키가 먼저 묶였어요. 현재 모두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영혼곰 결국 살아나고요. 영혼곰 살아났어요. 그래도 지금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타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나와도 다시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낼 것 같아요. 퍼피 또 죽었어요. 근데 호버스트 그래도 그 휘건는 뿌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로다가 다시 돈부활이 아니라 이지스로 부활해가지고 상대방의 영혼 잘라서 그러면서 지금 수선 장전하고 이제 댄디 잘라야죠. 자, 댄디가 뭐지? 댄디 크라켄 껍질 있는데요. 크라키 껍질 껍질이 있어도 방울 감소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야, 댄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연의 연자 닉스 밀수면 없어요. 길막 던지기 걸렸네요. 막아주기 때려주고 또 죽네요. 에스포가 다시 돌아왔어요. 믿음을 잃어야죠. 네, 닉포터에서 에스포예요. 이제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해도 얼라이언스랑 아무도 안 죽었고요. 자, 얼라이언스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요번에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근데 나투스 빈첼을 상대로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줄 줄 몰랐어요. 정말 퍼지를 안 뽑았을 거예요. 퍼지 댄디의 해맑은 미소가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지금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경기 얼라이언스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또 만약에 요 경기를 나투스 빈첼이가 지게 된다면은 나투스 빈첼이와 통프가 또 경기를 하게 돼요. 아니죠, 패자조로 가니까요. 오렌지란 통프를 하기 때문에 오렌지 통프 있네요. 네. 이번 경기가 끝나면 그러면 오렌지와 통프의 경기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나투스 빈첼의 패자조의 쓴맛을 한 번 더 튀고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 경기 역전을 보여줘서 또 3경기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프 떨어진 거 보세요. 야, 지금 우리 주식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네. 아이 그거? 네. IM 네. 지금 난리가 나죠. 이거 뭐 음식 예를 들면 뭐 이제 식품 기업으로 따지면 식중독이 한번 터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잠을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뭐 제약회사에서 뭐 이제 약에 코카인 검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영 좋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최대한 이득 볼 수 있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퍼닉이 칼을 뽑았는데
켄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도망가야 돼요. 초반에 지금 파란사이코 궁극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들어왔어요. 연금술사 7왕의 지팡입니다. 아, 7왕의 지팡이기 때문에 이거. 아, 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진꾼이 죽었죠. 네. 그리고 자, 엑스포 진꾼붓기 일시를 썼는데 그러면서 지금 엑스포, 아이엑스포 이거는 살아났고요. 야, 엑스포 텐디 HP가 없는데 이거 텐디 살아나갈 수 있나요? 닉삼설자, 닉삼설 전멸 상태입니다. 아, 연구사, 연구사 지금 다 펴러가요. 대표로 자, 구타로 가는데 나가사이렌 일단 스턴 걸렸고요. 자, 아, 루나, 루나 공격합니다만 연금술사가 마무리합니다. 아, 궁극기 쓰면서 퍼니 도망갈 수 없게. 자, 퍼니 이제 도가니 눈치예요. 이거 보고 있죠. 지금 얼라이언스의 이제 에스포 선수가 자, 정확한 스타 이런 식으로 패딩 치죠. 야, 연금술사 지금 자연의 예언자를 지금 샐러드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시저 샐러드가 됐어요. 자연의 예언자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무슨 수로 막아내요? 이거는 일부러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미드 찔러도 되는데 그냥 탑라인을 밀면서 여유를 부리는 상대방이 지지를 치라고 이제 기다리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승자의 여유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비춰지겠죠. 네. 야, 지금 이거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시간 좀 끌어도 돼요. 연금술사 있죠, 고독한 드루이드 있죠, 나가사이렌 닉삼 설자까지 뭐 시간 끌어도 절대 불리한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파로산의 꿈 궁극기 뭐 다른 뭐 이니그마 블랙홀처럼 치료왕의 지팡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들어가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건 얼라이언스예요. 그렇죠. 어차피 치료왕의 지팡이 있으면 서로 이제 아, 떡갈비. 아, 이거 떡갈비 셀레멘의 떡갈비. 아, 아, 이렇게 맛집이 열립니다. 큰일 났어요. 나투스비체레 제재 나오면서 두 번째 경기도 얼라이언스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라이언스가 최종 결승에 지금 진출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야, 얼라이언스 이제 강력한 우승으로 올라가면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되면 다음 패자조에서 오렌지와 템포의 경기를 준비하게 되겠네요. 야, 나투스비체레 쓴 웃음을 짓고 일단 나갑니다만은 이런 경기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지금 도타 라운지 배팅했던 사람들 폭발했어요 지금. 뭐 얼라이언스의 건쪽이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얼라이언스가 좀 너무 재미가 이기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 아, 재미는 없지만 이기는 플레이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워낙에 정석적인 플레이. 네, 그렇죠. 정석, 예, 정석이요. 그리고 우우거리나요 지금 관객들? 아, 지금 관중석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막 자리 뜨고 난리 났어요. 예, 다시 지금 예, 각자의 집 유럽집 유러피안으로 돌아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 경기에서 계속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Thank you, AC and Draskal. Yeah, Alliance and Na'Vi, we won't be seeing any more of them today. They will wait to play until tomorrow, but Alliance are guaranteed a top two finish. I didn't think they'd win 2-0. I thought they might have been the favorites going into this. I thought so. But me too. Come on. How many towers in 14 minutes? Six, and they have a Nature's Prophet. I was kind of surprised that the Nature's Prophet didn't end up finishing a Sheepstick or finding more farm, to be honest, because they really needed that. I was talking to Toby backstage, and I was telling him how Na'Vi should have this game, and I expected them to breed spades at the 16-minute mark. They went uphill at 16:40, and I thought they should have just continued pushing in, because I really felt that Na'Vi had the better lineup. This was sort of an old-school lineup we saw a lot of in 2012, and it requires a lot of balls to enter the base with, and Na'Vi sort of seem to lack that. And if there's any team I'd be surprised by not having the cojones to go into the base, it'd be Na'Vi. And I don't know why they didn't. I think they were too anticipated, too frightened by the Keeper of the Light. All right, well, yeah, certainly sometimes just the magnitude of the match at hand can change how you think and play. But a team that seemed to handle the pressure will, of course, Alliance, and that's where we're going now with a post-game interview with S4. Thank you very much, James. Yeah, S4 is here. And first off, congratulations. And quite a bit of a comeback there in that last game. How did you do it? We knew we had to do it. We had to take all our towers and just five men. And we responded correctly. We didn't take the early fights as we knew they were stronger. And we just farmed up our core items. That's the way we won the game.
I'm really interested in the strategy behind drafting, especially when you're going up against a team like Na'Vi. They had two heroes in this particular match we haven't seen in the entire tournament so far. What was your strategy when it came to picking the heroes for this particular matchup? Okay, so our plan going into this match was leaving Wisp against Na'Vi, because we're pretty confident to play against Wisp. I don't think many teams can say that. So yeah. How are you feeling? A little bit relieved? Yeah. All right, congratulations. We will see you in the grand finals. That is fantastic. James, back to you guys. Thank you, Casey. Yeah, relieved, I'm sure they are. And I, from the draft as well, they really did leave it open to Na'Vi to pick some really interesting lineups. So I felt they looked very confident just in the drafting phase. Did they play as confident as they drafted Alliance? I think every game we see them play, it's just confidence and trust in their teamwork and their team play. And even if they fall behind early on, they just execute their objectives every single time. It's just like watching a machine just trample over all the other teams. It's poetry in motion. Now, oh, sorry, Ben. I'm just really surprised that Na'Vi went with Wisp the second game. I think that Alliance proved that they can handle a Wisp, and Wisp doesn't work the best in their push strategies. Alliance kind of like baited them into pushing. I guess they just avoided team fights, played with Cuddle as long as possible, and just waited for the perfect opportunity, which was the Roshan fight around the 27 to 28 minute mark. Yeah, we can take a look at it here, Ben, yeah. If you want to take us through. So here's the Song of Siren, and there's an Illuminate being charged up by Aki right now, and it's going to hit Havost, and they're so close to taking out Roshan right now. It wipes up the two Na'Vi heroes, and this is a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 And Na'Vi has such an advantage at this point, and it was just sad to see that sixth tower early. It was like 15 minutes. They got all the T1s and the T2s, but unable to break that T3. But they need to draft better, I think, to push up the T3. They had a very, very good early game fighting lineup, but Alliance was like, hey, we're not going to fight. They didn't have zero kills. They had zero kills for like 15 minutes. And if they want to take a fight at the T3, then Alliance has an advantage because they can fight at the choke. They have to combo for the Alk stun and the myriad of other spells that they had. Yeah, and Bruno, I want to ask something that was very kind of prominent in the games and just the draft itself was the Naga Siren again. Mm-hmm. It was picked both games. It seems to be a similar story to the last International. Yes. But it was played mainly as a carry role. Yeah. This time it's played as support. It's great for kind of just not stopping the fight.